최근 중국 대륙에 61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현재 중국 대륙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쓰촨성 러산시 근처에 위치한 곳에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중국 전역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쓰촨성 러산시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쓰촨성은 산샤댐 근처에 위치한 곳이라 그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쓰촨성 러산시는 바로 얼마 전에는 이곳 쓰촨성 러산시 아미산에서 역사상 최초로 포착된 쓰촨성 러산시 아미산 화산수가 지면을 뚫고 쓰촨성 한복판에서 미친 듯한 물이 뿜어져 나오며 도심 전체가 물바다에 휩싸이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직도 화상 피해를 입은 부상자가 너무 많아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엄청날 정도의 아미산 화산수에 아스팔트도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해당 화산수 분출 현장을 조치하기 위해 투입된 중국 쓰촨성 러산시 재난상황대책본부는 마그마 화산수가 직접적으로 도시에서 분출되는 현상은 처음 본다며 해당 현상에 대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그저 아무런 현장 조치는 취하지 않고 화산수 폭발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당장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떠나라는 황당한 대책만을 발표한 사항입니다. 심각한 것은 7월 23일 토요일 현재까지도 쓰촨성 러산시 도심 도로들에서 엄청난 양의 고온 수증기와 원인 불명의 액체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구역뿐만 아니라 쓰촨성 러산시 아미산 이 근처의 도심 지역 전체에서 엄청난 수증기와 함께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이 솟구치고 있으며 심각한 고온에 아스팔트까지 끓으면서 녹아버리는 현상이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 내부에서까지 이러한 고온의 수증기가 솟구치며 일부 주택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와 함께 주택 자체가 불에 타버리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도 있어 쓰촨성 러산시 아미산 근처의 주민들 중 대부분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대피를 시도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화산수가 치솟아 오르고 있는 쓰촨성은 2008년 5월 12일 베이징 올림픽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규모 8.0의 끔찍한 지진이 발생했었던 지역이며 그 이후로도 규모 6에서 7 이상의 강진들이 최근에도 발생 중이며 지난달 초부터 또다시 규모 6 이상의 강진들이 연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쓰촨성 대지진의 참사로 인하여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8천만 명이 살고 있는 쓰촨성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쓰촨성 지진으로 7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적 피해는 1,500억 위안, 한화 약 28조 2천억 원입니다.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2011년 3월 11일에는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일본 관측사상 최대인 리히터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태평양판이 크게 흔들리면서 해저 일부가 융기했고 수위가 올라가면서 지진성 해일인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중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도
이제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의 강진은 23명을 다치게 했고 건물 균열, 지붕 파손 등 약 11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으며 1년 후인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의 지진은 부상자 135명, 이재민 1,000여명의 인적 피해와 3,300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발생 중인 쓰촨성 러산시 아미산의 화산수가 치솟는 상황이 한국이라고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진에 대한 점검을 한 번 더 해야 할 시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